자, 금종고시 수시와 전략입니다. 수시와 전략인데, 금종고시에서 응시자 중 비율입니다. 비율이고. 자, 금종고시가 스카이, 서울 고려 연세대에서 의학계에서 가장 빠른 금종고시라고 알려져 있죠. 금종고시입니다. 금종고시이고. 그러면 이 금종고시가 해마다 몇 명씩 증가하는지를 봐야만 되겠죠. 2021년도에서는 전체 49만 명에서 금종고시는 13,000명입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가 수능을 응시하는 건 50만 명인데 금종고시는 14,000명. 작년 2023학년도 우리가 수능 친 50만 8천 명 중에 검정고시는 15,000 명입니다. 0.3%가 증가가 되었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2023년도에는 44만 적어였고 재학생은 30만이었고 13만 9천 명이었습니다. 13만 9천 명. 총. 근데 31.3%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로 우리 선발 인원은 학생부가, 이거는 이제 2024년도 수시입니다. 수시. 2023년에는 3년도는 15만 명을 뽑았지만, 이거 똑같이 15만 3,449명 교과입니다, 교과. 이건 종합은 23학년도는 88만 1,000명을 뽑았고, 올해는 77만 9,000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만점, 논술도 마찬가지 만 1,000명을 뽑고, 실기유는 2만 8천 명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정시는 총 우리가 27만 적으고 수시, 정시는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검정고시가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어디로 많이 지원하냐면 수도권으로 많이 지원하죠.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4년도 선발 인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3만 8천 명을 우리가 뽑는데 이분들하고 여기에 있는 수험생과 경쟁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 논술은 9,400명과 경쟁해야 되고, 수능은 4만 3천 명 예상입니다, 예상. 자, 그러면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40분을 보고, 2교시에는 40분, 40분, 4교시는 30분을 봅니다. 보고, 과목은 국어, 수학. 보통 2교시까지 버텨내면 3, 4교시는 충분히 영어 사회니까 쉽습니다. 쉽고. 중식 시간을 거치고, 중식은 1시간 60분이고, 5교시 과학, 한국사 선택 과목. 돼 있는데 30분, 30분, 30분이죠. 15시, 3시 50분이면 검정고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8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검정고시는
정말 암기노트를 만들어서 요약해서 공부를 하면 100점 만점에 한 95점 이상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기술이죠. 기술이라서 충분히 가능하고 반드시 1회차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하지만 이 점수로는 우리가 인서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만점에 최소한 90점은 넘어줘야 뭔가 인서울권 대학에 우리가 지원을 좀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은 한 98점 정도 받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검정고시 출신들은 합격률은 상당히 가면 갈수록 높아지죠. 자, 1회차 때는 84, 2회차 때는 여기서 약간 떨어지지만 거의 합격자는 많습니다. 5,000명 정도. 그다음 2021년도는 5,10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83% 합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불합격이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던 게 바로 이거죠. 대학별 검정고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대입니다. 자, 서울대는 검정고시가 40명 뽑았습니다. 상당히 좋죠. 1.1%. 외고는 325. 왜 일본고랑은 좀 하지 않고 왜 외고 국제고냐면 검정고시가 주로 해외고 출신들이랑 같이 갑니다. 해외고 출신. 그래서 외고 학생들하고 외고를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검정고시가 61명입니다. 61명. 고려대는 41명. 성균관대는 41명. 우리가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을 뽑고 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대 46명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랄까 검정고시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검정고시 출신도 명문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자를 한번 보자. 우리가 전형별로 합격자를 보면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검정고시가 서울대 출신이 40명이 뽑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수능을 본 학생이 28명. 특기자는 없습니다. 고른 기회가 이제 적어져. 지방에서 이제 하는 건. 이건 우리랑 상관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는데, 이건 좀 제끼죠. 제끼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80명이고, 연세대는 61명 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논술을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기실적, 수능을 좀 많이 봤다는 겁니다. 고려대 없습니다. 성균관대 없고 서강대가 없다는 거죠.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이 2명이죠. 수능으로 23명. 논술 5명. 자,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들이, 수험생들이 우리가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죠. 우리가 육회를 써야 되니까 한 장을 여기다가 쓰고 불안하니까 연세대도 쓰지만 연세대는 논술을 써야겠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겠다. 아니면 수능으로 간다든지 하여튼 쓰긴 쓰겠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에서 우리가 논술을 보자는 것이죠.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요런 순으로 우리가
6장을 쓴다는 거다. 6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학교로 갈 경우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 만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능체제가 또 있죠. 수능체제. 서울대는 수능체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만 맞춰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당당한 합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서울대를 학생부 종합을 넣고 연세대에다가 논술을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에서 성부를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외국 소재에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제출 서류를 보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금종구 씨도 마찬가지 자기소개서, 작년에는 자기소개서를 적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는 자기소개서를 적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야만 되겠죠. 수학기관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 기록표,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필수란 겁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졸업에는 실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비교과 활동기록표는 필수입니다. 필수고 국내 학교 마찬가지 비교과 활동기록표 자기소개서.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학생들이 저한테 검정고시 출신들이 왜 우리만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활동기록표를 작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과, 그죠? 기록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대망의 우리가 이게 나와있죠. 금정고시 출신, 자기소개서, 필수고, 비교과 활동기록표. 서울대가 지금 우리가 올해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말도 있고 많은데 아마 쓰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서울대에서 자기소개서를 안 적으면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아마 좀 내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서류 제출할 때 블라인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학교명 이런 거는 모두 금지 사항이죠. 공인어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숫자. 자, 금정고시 출신들이 대입 전형 자료는 나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NAIS. 여기에서 동의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성적이 몇 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 나는 그냥 택배,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거나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이왕이면 나이스에서 보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공 동의 확인 번호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만 대학에서 이걸 보고서 이 학생이 나이스에서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학교생기부 대체에서 이력증명서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생활 기록부인데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원입니다. kyci.or.kr이죠. 그 다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il.nile.or.kr 여기에서 학교 생기부 대체 이력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거죠. 발급. 그러면 검정고시를 나는 예를 듭니다. 예를. 예시입니다. 2022년도에 2회차 때 합격을 했는데 합격했는데 이걸 활동을 2022년 가을에 나는 했다. 이러면 이 서류는 제출이 안 됩니다. 한번더 2023년도 1회 때 합격을 해야만 합격한 날짜로부터 3년이죠. 그래서 이 활동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응시를 해줘야만 된다고 입시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